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근무하는 강만구입니다. 지금부터 염려감흥 태양전지 기술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서론, 시장 분야, 기술 분야, 사업화 분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일 생산 전망과 실제 생산 동향을 발표한 이 매거진에 의하면 세계 5일 생산은 2010년에 최고점에 도달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브라질, 인도 등 브릭스 국가의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5일 생산량이 최고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5일 부족 전망으로 향후 에너지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며 신재생 에너지 사업 전망은 시간이 갈수록 유망하다고 예측됩니다. 현재 전 세계의 에너지 소비는 약 11테라와트이며 2050년 120억 인구의 에너지 소비는 약 28테라와트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유지하며 추가되는 약 17테라와트, 즉 현재 전 세계의 소비 에너지의 약 1.6배를 화석연료가 아닌 에너지원으로부터 추가 생산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구에는 지열, 조력, 바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이 있으며 특히 태양에너지는 현재 전 세계가 소비하는 에너지의 약 만배 이상의 에너지원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변환 효율 10%의 태양전지로 지구 표면의 0.1%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한다면 지구의 에너지 문제가 해결 가능합니다. 현재 에너지 소비는 화석연료가 대부분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2040년에는 태양전지가 약 31%, 2100년에는 80% 이상의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측되어 태양전지 분야의 사업 전망은 매우 유망합니다. 태양전지 기술 동향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 판매되는 상품뿐만 아니라 미래 상품을 고려한 제품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사업의 지속적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태양전지 산업은 발전 단가를 낮추어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른쪽 상단의 그래프와 같이 제1세대 태양전지는 실리콘계 태양전지로 산업화가 완료되어 태양전지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나 전력당 가격 비용이 높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리콘 태양전지의 고비용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효율은 비슷하나 가격이 현저히 낮아진 2세대 방막형 태양전지가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세대 태양전지로는 방막형 실리콘 태양전지, CIGS, CDT, 그리고 염력 감흥형 태양전지가 있습니다. 2세대 태양전지에 기술적 혁신이 이루어진 고효율 저비용의 제3세대 태양전지는 미래의 태양전지 기술입니다. 다양한 태양전지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는 신뢰성은 우수하나 고가격입니다. 반면 방막형 태양전지의 장점을 비교하면 비정진 실리콘 태양전지는 가격은 저렴하나 장기 안정성이 부족하며 CDT 태양전지는 카드뮴이라는 독성 물질을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또한 CIGS는 인듐 공급의 불안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염려감흥 태양전지는 가격 경쟁력은 매우 우수하나 100도 이상의 온도에서의 안정성과 장기 신뢰성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방막 태양전지들이 단점 해결 정도에 따라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양전지 산업의 전망과 다양한 태양전지 기술에 대한 소개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시장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양전지는
개인용 소형 전원부터 건물 외장형 발전 시스템, 그리고 옥외 광발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기 공급 장치로 활용이 가능하여 그 응용 범위는 산업 전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태양전지 시장은 199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의 국가 주도형 산업으로 시장이 확대되어 매년 36% 이상의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약 36조 원의 시장 형성이 예상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반도체 시장을 초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계 태양전지 1위 업체인 샤프의 자료를 인용하면 2세대 방막 태양전지는 2010년부터 급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2040년에는 전체 태양전지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막형 태양전지의 미래 시장 전망이 매우 유망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종류의 방막형 태양전지 중에서 염료 감응 태양전지의 기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리콘 태양전지를 포함한 다른 반도체형 태양전지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접합에 의한 PN 접합 영역에서 태양광에 의하여 전재가 발생되는 원리입니다. 반면 염료 감응 태양전지는 식물이 광합성 작용과 같이 염료가 태양광을 흡수하여 전자가 발생하는 원리입니다. 염료 감응 태양전지의 구조는 전도성 유리에 반도체 산화물 음극, 백금 방막 양극, 그리고 양극과 음극 사이에 채워진 전해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태양전지의 작동은 나노입자 이산화 티탄에 흡착된 염료가 태양광을 흡수하여 바닥 상태에서 여기 상태로 들뜨게 되고, 여기 된 염료가 전자를 이산화 티탄의 전도대에 전달하여 전기를 발생하게 됩니다. 외부 회로를 통하여 전기적 일을 하고 난 전자는 상대 전극의 백금을 통하여 산화환원제의 산화환원 작용에 의하여 전자를 염료에 전달함으로써 작동은 완성되게 됩니다. 염료 감응 태양전지의 실험실 시제품 제조 과정을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도성 유리의 가장자리에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나노입자 이산화 티탄 페이스트를 치약처럼 전도성 유리 위에 올려놓습니다. 막대자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천천히 나노입자 페이스트를 끌어내리면 테이프 두께만큼 나노입자 페이스트가 전도성 유리 기판 위에 코팅됩니다. 코팅된 나노입자 이산화 티탄 방막을 약 500도로 가열하고 염료를 착색하면 음극이 완성됩니다. 전해질을 주입하기 위한 미세한 구멍을 전도성 유리 기판 위에 만들고 백금이온 용액을 코팅한 다음에 450도로 가열하여 백금이 코팅된 양극을 완성합니다. 염료 감응 태양전지의 조립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극과 음극의 가장자리에 접착제를 놓고 마주한 다음 두 전극을 접착합니다. 미세한 구멍을 통하여 전해질을 채우고 미세 구멍을 밀폐하면 염료 감응 태양전지가 완성됩니다. 염료 감응 태양전지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산화 티탄 등 저가격의 소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스크린 프린팅 기술 등 공정 제조 라인 설치비가 저렴하여 경제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이러한 염료 감응 태양전지는 반투명이 가능하고 구부림이 가능합니다. 현재 기술 개발 수준은 실험실 수준의 시제품으로 제품 양산을 위한 양산 공정 개발이 필요하며 아직 장기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으니 사업화 아이템에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염료 감응 태양전지 기술 및 장단점을 소개하였습니다. 염료 감응 태양전지의 응용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명 태양전지의 특징을 활용한 주택, 아파트 또는 상업용 건물의 전기 유리창, 그리고 소형
가전제품의 보조전원 공급장치 등 응용 분야는 다양합니다. 또한 태양전지와 연관된 재료 사업과 장비 사업도 가능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보유한 염려가망 태양전지 기술의 개발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전지를 구성하는 소재 기술, 태양전지를 제조하는 공정 기술, 그리고 관련 특허 40여 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염려가망 태양전지는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에서 상품을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국내 및 일본의 여러 기업에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어 멀지 않은 장래에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 중에 있어 사업적 전망은 밝은 편입니다. 현재 약 2천억 원의 국내 태양전지 시장의 5에서 1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한다면 약 100억에서 200억 시장은 점유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기술 이전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염려가망 태양전지 사업화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전지 사업화는 정부 정책에 따라 시장 변화가 크므로 정부 부처의 정책 동향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본 기술은 실험실 수준의 시제품 완성 단계로 추가 상용화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제품의 신뢰성에 대한 장기 안정성 검증이 완전히 평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검증된 기술로는 20년 이상의 제품 수명을 요구하는 상품은 위험성이 있으며 5년 미만의 제품 수명을 요구하는 상품은 매우 유명합니다. 염려가망 태양전지 기술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